안녕하십니까. 제퍼입니다. 아, 요즘에 아우디 참 많이 찍네요. 제가 저기 또 이렇게 A8을 좀 잘 타고 다니고 있는데, 아, 사실 이 아우디에도 종류가 있어요. 일단 A 시리즈, 무난한 아이들이에요. 그 위에 조금 이제 달릴 줄 아는 형들이 있어요. 이 형들 앞에 다 이제 S를 붙여요. 그 위에 날개가 달린 형들이 있어요. 달리는 형들 위에 날개를 단 형들한테 RS를 붙여줘요. 그리고 오늘 갖고 온 이 RS7, 진짜 괴물 중에 괴물이에요. 지금 일반 A7 보다가 이 RS7 보니까요, 야, A7은 그냥 뭐 밋밋한 차였네. 이거 여러분 600마력이 넘거든요. 이거 제로백도 3초 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타면 죽거든요. 또 젊으신 분들보다 우리 결혼한 아빠들 있죠, 가족 차로도 쓰다가 야 너네 다 내려 하고 나 혼자 탈 거야 이럴 때도 또 타기 되게 좋은 차. 아, 근데 제가 또 요것만 갖고 나와서 또 재미는 없잖아요. 오늘 엄청난 또 차주가 등장을 하는데 요 차를 또 타는 차주는 어떤 분일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만나보도록 하시죠. 토해낸다, 호랑이 기름 토해낸다, 호랑이 기운. 와우, 와, RS7 진짜 배기가 다르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게 호랑이 장난 아니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RS7 제가 진짜 제대로 좀 처음 이걸 들어보거든요, 소리를. 네. 미쳤네 이거. 너무 좀 젊어 보이는데? 설마 이거 좀 카푸 향기가 무신 나는데? 카푸 냄새가? 아, 그런가요? 일단 이쪽으로 오세요. 좀 냄새가 나는데. 네. 요 차가 1억 7천이란 말이에요. 좀 되게 어려 보이시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는 33살입니다. 33살의 RS7? 왜, 보통 사장님이신가? 아니, 사장님 아니고요. 사장 직속 부하입니다. 아니야, 부하예요? 예. 그 요 차가 1억 7천인데 네네네. 처음에 이거 어떤 조건으로 사신 거예요? 전납금 먼저 30%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월급에서 계속 이제 빠져나서 나가고 있습니다. 월 얼마씩 정도네요? 보통 300 정도에서 나가고 있어요. 300 정도요? 예. 야, 엄청 나가는구나. 이거 기름값도 다 고급이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야, 그럼 이 차만 제가 보기에는 한 달 유지비가 거의 한 400 가까이 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그 어떤 일을 하시길래? 탁송 쪽을 업무하고 있고요. 예. 탁송 회사를 다녀요? 네, 맞습니다. 탁송 회사를 다니면서 이 차가 유지가 돼요? 아, 됩니다. 어떻게 그 인생을 다 갈아 넣은 거예요? 뭐 그렇다 치고 수 있는데. 그럼 미혼이세요? 뭐 결혼도 하신 거예요, 뭐요? 아, 아니요. 지금 차랑 결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거의 지금 차에다 모든 걸 쏟아부은 상태인 거예요? 네. 여기가 좀 이렇게 고구마 지금 한 3개 먹은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순간. 네. 아, 역시 얘는 고성능답게 이쪽이 다 이제 블랙 처리가 되어 있네. 특히 RS들은 이 아우디 마크가 다 블랙 처리되어 있거든요. 야, 이거 진짜 멋있어요, 디자인. 아, 근데 차주님, 이 차를 사기 전에는 또 무슨 차랑 고민을 좀 해봤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잿빨님 그 영상을 봤는데, 이번 7시리즈 나온 분 여성 그 회원님 봤었거든요. 아, 그분 거랑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가격 차이가 거의 얼마 안 나기는 하네. 그럼 얘로 뽑은 이유는 뭐예요? 아우디 중에서도 좀 최강이었고. 7시리즈는 6기통이잖아요. 예, 그렇죠. 아, 근데 어차피 지금 제가 보니까 월급 다 차에 갈아 넣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왕 갈아 넣을 거면 8기통 가야죠. 아, 배기가 다르잖아요. 차주, 저는 이쪽 부분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에어 덕트 있는 이런 부분이랑 여기 실제 공기가 다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랑 이 레이저 헤드라이트랑 다 만나는 요 라인이 S7도 상대가 안 돼. 얘는 RS기 때문에 날개가 달린 아이잖아요. 요 부분이 좀 가장 멋있고, 보통 이런 차를 볼 때 다 흰색 뽑거든요. 요 색상 너무 잘 골랐어요. 아, 살짝 이 무광 느낌이 나면서도 유광이 딱 되는데, 아, 일부러 이 색으로 하신 거예요? 블랙 아닌 블랙으로 느낌으로 해가지고. 와, 진짜 멋있어요. 이 색깔과 이 조합이. 솔직히 요거 때문에 산 거 아닙니까, 요거? 진정한 쿠페 아니에요, 이게? 처음 진짜 이 A7하고 CLS가 막 진짜 각축전을 벌였잖아요. 근데 요 RS7 같은 경우는 뭐 CLS 뭐 53 AMG 요런 것들이 와도 얘한테 아예 상대가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요 각도가, 요 각진 느낌하고 이 쿠페형이 제일 잘 어울리는 차예요. 와, 22인치. 아, 일단 차 유지비도 지금 엄청난데, 나중에 이 22인치 막 타이어 교체하고 막 이러려면 되게 걱정 안 돼요? 돈 많이 들 것 같은데? 타이어 유지비 걱정되긴 하죠. 근데 네. 일단 타고 보고 그때는 그때 가서 생각해보고. 아, 우리 카푸바이드 너무 마음에 든다. 뭐 팔 때 생각 왜, 그쵸? 살 때 생각만 하면 되잖아요. 와, 그리고 여기 레드 캘리퍼가 진짜 엄청난 크기로 들어가 있어요. 야, 이 가까이서 보면 이만해요, 정말. 근데 휠 디자인이 진짜 그냥 A7, S7은 상대가 안 된다. 이게 아우디에서 제일 멋있어요. 탁송회사 뭐 다니시면서 네네네. 뭐 월급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어쨌든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계속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뭐 제가 영업도 하고 그다음에 직접 이제 탁송적 직접 하는 분이 있어서 최소한 300에서 400 정도 봅니다. 유지가 좀 돼요? 일단 사장님이 일단 저 차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드림카라고 말해가지고 선납금이랑 보험비 부분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선납금이랑 보험료를 도와준 사장님이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엄청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 근데 저도 예전에 탁송을 한번 해본 적이 있기는 해요. 네. 다른 분들은 탁송을 좀 어떤 경우에 많이 써요? 자신이 운전하기 어렵거나 장거리 운행할 때
때 되게 힘들어서 운행 할 수 없거나 몸이 아프시거나 이제 뭐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급하게 좀 차량을 다른 선반대 운전해서 이동하기 좀 필요할 때만 좀 그럴 때 서비스 네네. 요청하는 경우 많습니다. 아 그리고 제 지인들도 제주도 살이 뭐 이런 거로 많이 가더라고요. 네. 보통 제주도로도 막 탁송 많이 보내죠? 맞습니다. 아, 네. 보통 제주도로 탁송 보내면 얼마 정도 들어요? 기본 중형이나 중중형 네. 이렇게 뭐 대형 이렇게 구분해서 차량에 다 금액대로 다 돼 있는데요. 탁송해서 선적해가지고 제주도까지 네. 이동하는데 보통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 네.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그렇게? 평균적으로 하지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립니다. 생각보다 엄청 안 비싸구나. 네. 아 근데 또 내 차 운전하기 싫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아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캐리어로 또 이렇게 탁송해 주는 걸 봤거든요. 또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뭐 여러 대를 싣고 가는 것도 있고 네. 아니면 한 대만 싣고 가는 게 있더라고. VIP 같이. 어 근데 그런 거는 좀 가격 그래도 좀 더 로드보단 세겠어요? 그렇죠. 예, 로드보다는 좀 많이 네. 좀 세고 합니다. 아 근데 그걸 또 찾는 분들 되게 많죠. 네, 많이 있죠. 로드로 가면은 기름값 들지 거기에다가 또 내 차 키로수 늘어나지. 네. 내 타이어 달지. 요 22인치 타이어 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 이런 거 달고 다 생각을 하면은 저는 좀 캐리어 쪽으로 좀 더 마음이 드는데요. 아, 이 프레임리스도 이거 문 한 번씩 열 때 기분 되게 좋겠어요. 혹시 이런 고가의 차도 막 탁송해 본 적 있어요? 그렇죠. 많이 많습니다. 뭐 람보르기니, 아, 페라리. 진짜로요? 네. 그렇게 이제 하나만 하는 이제 캐리어 탁송 할 때는 보통 네. 그렇게 많이 문이 들어옵니다. 그런 거 할 때 안 떨려요? 와, 미칠 것 같은데 저 같으면. 그렇죠. 일단은 항상 또 운행하신 기사님들한테 되게 네. 항상 조심하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하는데 아, 요거 한 방에 끝날 수 있다. 요거 네. 한 방에 여태가 노력해 온 게 다 무너질 수 있다. 그렇죠. 네, 네, 네. 아니, 그럼 막 사건 사고 사진들도 많이 봤거든요. 막 캐리어 막 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로드 안 막히잖아요. 고가의 차들은. 네. 저 생각만 해도 떨려요, 지금. 막 내릴 때 막 범퍼 긁히고 막 네, 와, 그런 적은 없죠? 그런 적은 일단 고가의 차량은 따로 없었는데 어쨌든 고가의 차들은 되게 이제 안전하게 해야겠네요. 진짜로 RS는 뭐 어떤 고성능이든 요번에 제가 소나타 N9 타고 그랬거든요. 네. 전부 다 그냥 레드 스티치야. 진짜 이거 뭔가 말벌집이 화난 느낌 아니에요? 저 이런 시트 모양이 딱 들어가 있으면 S나 RS 모델은 다 이런 식으로 말벌집으로 생겼거든요. 네. 완전 복귀 시트네요. 아 일단 한번 앉아볼게요. 아 근데 이게 장점이 있다. 생각보다 푹신해요. 아 왜냐면 되게 좀 단단할 줄 알았거든요. 그 BMW M 모델 같은 경우도 의자에만 앉아도 진짜 딱딱해요. 어 얘는 근데 되게 생각보다 푹신푹신하고 와 여기 사타구니 수납장 있네요. 아 여기 아우디 같은 경우는 왜냐면 요쪽에 수납 공간이 많이 없어요. 아시죠? 컵홀더에 요 음식 뭐 놓고 나면 놓을 데 없는 거. 제 A8은 여기라도 공간이 있는데 얘는 여기 공간도 없네. 아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수납장을 만들어놨네요. 아 이런 수납 공간이 좀 아쉽다. 너무 고성능이면 좀 초점이 맞춰서 그런지 아 그래서 얘는 무조건 사타구니 수납장을 쓰긴 써야 되고요.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우와 이 느낌인가요? 내 월급을 여기다 다 쏟아 부어도 만족스러운가요? 네 엄청 만족스럽습니다. 아 진짜 와 이건 대박이다. 아 이따 이 핸들이 또 알칸트라예요. 근데 여름에는 조금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더워서.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이게 A6 기반으로 만들어진 차라 제 A8 같이 이렇게 넓고 광활하진 않아요. 요 실내는 A6랑 아예 똑같네요. 이 레이아웃은. 근데 이거는 저는 지금도 제가 잘 운전하고 있는 차라서 너무나 편하네요. 근데 되게 멋있었던 게 뭔지 알아요? 우와 봤어요? 진짜 이거는 트랙에서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 평균 연비 한 어느 정도 나와요? 7에서 8 정도? 아 그 정도? 그러면 좀 살살 밟고 다니네요? 네 맞습니다. 되게 좀 얼마 되지 않아서 되게 아껴 밟고 있습니다. 근데 줄여 밟으면 이거 한 3km, 4km 나오죠? 네 그렇죠. 와 그럼 기름 그냥 떨어지는 소리 다 들리겠네. 네. 기름값 좀 아끼고 있어요? 네 많이 아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요 부분은 이제 또 제가 공조기 많이 만졌던 부분이라 요런 데 같은 경우는 저 이거 생각보다 편해요. 이 터치감도 되게 좋고 이게 달라도 싹 하면 합쳐져요. 모르는 분들 많을걸? 아, 요런 데 이제 레드가 들어가 있네요. 여기 RS 탁 상징이. 요런 데도 알칸트라로 되어 있어요. 요런 부분이 제 A8하고 좀 많이 다르네요. 그리고 여기, 이 핸들에 요거 보면 진짜 가슴 두근거릴 것 같아. 아, 핸들 멋있네요. 지금 탁송회 같은 거 하고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탁송도 직접 하세요? 네, 보통 이제 만약 기사님들 따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직접 뛰곤 합니다. 아, 직접 뛰고요? 예. 막 장거리도 가고? 예, 그렇죠. 돌아올 땐 어떻게 돌아와요? 버스나 아니면 이제 뭐 기차나 해가지고. 아, 네. 예, 대중교통을 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보통 하루 그 기사분들 일당이 어느 정도 돼요? 대략? 최대 한 20에서 한 30까지 버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네. 40에서 50까지 버시는 분들도 있고. 예. 거리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 탁송하는 거리? 그렇죠, 맞습니다. 아, 내가 다시 돌아올 때 힘드니까. 네네네. 아, 에임 오토플랫이요? 네네네. 아, 여기 탁송에서는 뭐 다른 데랑 뭐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아, 메이저급 이제 렌터카 업체랑 따로 이제 협력하고 있고, 보통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기사 보유량이 이제 300명 이상 정도 돼서, 보통 하루 탁송 일정이 최대 한 400건 이상은 나오고 있어서. 하루에 400건이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그 많은 렌터카 업체랑 막 협력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게 어떤 장점이 있는 거예요? 렌터카랑 네. 저희랑 같이 협력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그 프로그램으로 통해서 네. 이제 기사님들이 차량 출발 전에 그 사진 찍고 그다음 도착해서 사진 찍는 부분이 있고 거기 이렇게 사인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과정에서 이제 안전하게 해드리는 서비스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 그렇게 하면 이제 고객이 차를 안전하게 잘 도착했는지 이런 걸 확인하기가 되게 편하니까요. 네, 그렇죠. 아, 이런 걸 안 하는 업체들도 많아요? 보통적으로 이제 메이저 렌터카 업체를 이제 끼고 있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 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장점이 있어요? 아, 저희가 이번에 언론사 부분에서 1등을 하게 됐는데요. 아, 진짜요? 예, 우수한 품질과 뛰어난 서비스를 통해서 히트 브랜드 상으로 해가지고 1등을 타게 됐습니다. 아, 그럼 요거를 1등을 탄 거면은 1등 회사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진짜로요? 네네네. 이런 데다가 그럼 탑송을 맡기는 게 훨씬 편하겠네요? 안전하게 또 하고 있어서 믿고 맡겨주시면 됩니다. 아, 그럼 가격 차이도 메이저나 아닌 곳이나 크게 또 차이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차라리 메이저에 맡기는 게 낫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예, 저희가 그리고 또 이제 공식 사이트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네. 카카오 그 채널도 있습니다. 거기나 이제 문의를 주시면 따로 이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오케이, 알았어요. 오, 괜찮은데요? 카카오 채널 있는 게 되게 편하다. 인터넷 안 들어가거든요. 네, 카톡으로 바로바로 바로 빡 신청해야 되거든요. 네네. 이런 점은 굉장히 편하네요. 아, 옛날에 제가 그 20대 때 트레이너 생활을 할 때 저희 사장님의 A7 초창기 모델을 산 거예요. 그거를 끌고 드라이브 시켜주겠다고 저 소고기 사주겠다고 서울로 와본 거예요. 대박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때 A7 타고 어떻게 앉았는지 알아요? 이러고 갔거든요. 이러고 머리를 못 펴가지고 근데 지금 얘는요 머리를 필 수가 있어요. 야, 지금 현재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저 머리 공간 위에 손 들어가는 거 보이죠? 요 정도로도 괜찮고, 야, 이거 패밀리카로도 충분히 쓸 수가 있겠는데요? 뭐 도시락이 화려하진 않네. 이 도시락은 제 A8 승입니다. 정말 전형적인 팔걸이 정도로만 쓸 수 있을 정도로 딱 되어 있어요. 사장님, 근데 차 너무 아껴탄 거 아니에요? 너무 깨끗한데요, 차가? 그리고 한 번씩 천장 이렇게 손 이렇게 좀 쓰다듬고 해요, 이렇게? 네. 이게 너무 느낌 좋다, 촉감 좋다. 이러니까 월급을 다 쏟아부어도 안 아깝죠? 네, 맞습니다. 아, 이쪽까지도 이제 다 블랙으로 처리가 됐구나. 아, 근데 이런 고성능 버전은 진짜 이런 색 너무 잘 어울린다. 이런 G색. 이렇게 G색이 잘 어울리는 차가 없어요. 이 한 줄 라인 이어진 거랑 뭐 이런 것들은 다 비슷비슷한데, 야, 요거네, 요 마크네. 이거 보고 어떻게 7시리즈 사요? 그죠? 아, 이쪽에 찐카본이 다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게 일반 S 같은 버전은 이게 배기구가 두 개 들어갔어요. 근데 RS부터는 그냥 그 왕배기구 하나 이렇게 딱 들어가 있으니까 이 특징을 잘 아시면 돼요. 우리 옛날에 RSQ8 찍은 적 있잖아요. 그때도 여기 배기구가 왕배기구 하나 딱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차는 또 세단이기 때문에 RSQ8보다 더 재밌을 거거든요. 빨리 이게 운전이 기대가 돼요. 아, 정말 제가 이거 제일 좋아하는 트렁크거든요. 하마가 입은 이만 이렇게 벌어져야죠. 그쵸? 트렁크감이 있대요. 하차감 아니야. 하트렁크감이라고 트렁크를 열었을 때 제일 멋져요.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짐 싣고 내릴 때 진짜 편하죠? 네, 맞습니다. 요 정도 저 공간이면은 뭐 골프채든 뭐든 웬만한 건 다 실을 수 있겠네. 아, 왜냐면 제가 조만간 또 이제 그 제주도 여행을 갈 계획이 있거든요. 아, 이제 거기 가서 렌터카를 안 빌리고 네네네. 직접 이제 저희 차를 한번 갖고 가보고 싶어가지고 GV80. 네. 그래서 그거 해보고 싶어서 하는데 그거 어떻게 신청해요? 신청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아, 거기 바로 친구가 나 있네요? 예, 맞습니다. 아, 거기서 친구 추가해서요? 예, 여기서 이제 바로 채팅, 상담원 채팅 누르시면, 원하시는 이제 날짜랑 따로 이제 차량에 대해서 이제 출발지 도착지 이제 내용 주시면 바로 저희가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 요걸로도 할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홈페이지 들어가서 해도 되고. 홈페이지도 가능하고, 저희 이제 대표번호 1833-4575로 연락 주시면, 이제 전화로도 또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또 괴물차 600마력의 또 RS7을 한번 타보고 있는데, 처음 탔을 때 이 승차감은 당연히 편안은 해요. 자연스럽게 이 배기음이 계속 들리다 보니까 그냥 막 편안하게 운전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밟고 싶어요. 선생님도 이거 한 번씩 탈 때마다 막 너무 즐겁나요? 네. 아까 오면서도 대빨리 만나러 갔을 때도 네. 빨리 만나고 싶어서 엄청 급하게 밟았는데 탈 때마다 항상 스릴 느끼고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한번 나볼게요. 자, 다이나믹 간다. 우와, 진짜 미쳤는데 이거? 와, 이거 직발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요거 차가 길고 차가 막 가벼운 차는 아니기 때문에 요걸 막 트랙으로 막 코너로 돌고 막 들여밟고 이런 차보다는요, 요런 도심에서 한 번씩 신호와 신호 사이에 이런 직발을 느껴가면서 달릴 때 그때 요 지금 아드레날린이 막 계속 차오르고 있는데요. 자, 이제 수동으로 한번 달려볼게요. 와, 이 기어 체결감이요, 제 한몸이에요. 그 다음 여기서 마이너스 한번 땡겨볼게요. 한 번 더. 와, 형 이거 잘 샀다. 잘 샀어. 아, 근데 궁금한데, 근데 요걸로 지금 월급을 다 쓰고 계시잖아요, 현재.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해요? 거의 좀 생활 될 돈이 없거든요?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어서. 아, 그건 다행이네. 월세 살고 이런 거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먹을 거라든지 나와서 또 솔직히 친구들하고 밥도 좀 먹어야 되고, 약속도 있고 술도 한잔하고 해야 되잖아요. 일에 욕심이 많기 때문에 일단 그런 약속은 다 제껴두고, 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맨날 칭찬하시기 때문에 엄청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거 뭐 거기서 컵라면이랑 햇반 이런 거라도 다 챙겨주고? 맞습니다. 생활비빵? 네.
아, 네. 그 부모님은 뭐라 그래? 이렇게 좀 고가의 차를 좀 타고 다니면은? 부모님은 되게 위험하다고 말씀하시긴 한데 뭐 따로 이제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월급을 이 차에 돈을 다 쓰는지는 알고 계세요? 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영상 안 보시길 기도해야겠네, 그쵸? 보여드릴 생각도 없습니다. 아, 그러면 좀 후회는 안 돼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30대 초반이잖아요. 좀 저축도 해야 되고 좀 미래를 좀 설계도 해나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다 써버리면은 사실 저축할 돈도 없거든요. 아무리 사장님이 좀 도와준다고 해도. 되게 원하는 차였기도 하고 지금 목적을 또 잃었으니까 그때 일은 또 그때 가서 또 생각하는 거고 지금은 좀 이거에 대해서 좀 만족해서 느끼고 있고 저금은 조금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조금씩은 한다 그랬는데 이거 돈 차 내고 나면 저금할 돈이 없거든요. 아, 엄청 조금씩 하고 있어서. 아, 조금씩이라도 이게 하고 있어요 또? 오, 만 원씩 대단하네. 하고 있습니다. 만 원씩. 아, 만 원씩? 예. 뭐 만 원 행복이에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아, 근데 만약에 지금 저처럼 탁송을 많이 안 해본 사람이 뭐 캐리어든 로드 탁송이든 맡기려고 할 때 뭘 좀 알아보거나 주의하면 돼요? 고객님의 차량이 출발 전하고 도착 후에 그 외관상 이제 문제가 있는지 한번 꼼꼼히 확인하셔야 되고요. 방문하신 기사님이 보험 등록이 잘 되어 있는지 보험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고 그 이제 저희 탁송사뿐 아니라 다른 이제 탁송사도 메이저급 탁송사인지 꼭 확인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기사분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다른 회사보다 더 많은 거예요? 다른 타업체보다는 많은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또 전용 기사님들 따로 있기 때문에 보험은 다 들어져 있고요? 맞습니다. 또 캐리어 보험은 또 뭐 주의할 게 있어요? 그 캐리어로 실어 갈 때? 캐리어 운행하시는 기사님들도 각자 이제 다 대인 대물 다 보험이 있어서 차량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보험 통해서 다 처리가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회사에 만약에 탁송을 맡겼을 때 그냥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처리해 준다 이거죠? 맞습니다. 아니 그렇게 좀 약속을 해주면은 믿고 맡길만 하죠. 아,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방송 통해서 잭벌린 통해서 문의 주신 분 계시면 또 기존 할인보다 좀 더 할인해드려서 탁송해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여기 A모토플랫 많이 연락 주십시오. 친구들은 이 차 우리에서 타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반응이 어때요? 왜 샀냐부터 시작해서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말들 하는데 제 인생이고 하니까 한번 사는 인생? 나 이거 타볼 거 타볼 거다. 그쵸, 맞습니다. 아, 이거 좀 아랫세분 저는 이거를 차주분만 알 거 아니에요. 진짜 뭐 어떤 장단점이 있어요? 배기형부터 해가지고. 아, 배기형 인정. 실내 디자인도 그렇고 일단 외관상도 또 이쁘게 나오고 해가지고 그거 좀 만족스럽고요. 그다음에 뭐 단점으로 봤을 때는 가격에 좀 무리수를 많이 두긴 했지만 이 가격에 뭐 다른 차도 살 수 있었다는 생각도 하고. 왜냐면은 파나메라 살 수 있잖아요. 새 차보단 좀 중고 파나메라까지 녹여볼 수 있는. 근데 사실 하차감만 놓고 보면 그런 차가 좀 더 세긴 하거든요. 사실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는 내가 좀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기름 먹는 하마. 자, 이렇게 해서 다이나믹으로. 우와, 어때 뒷자리 좀 수하 왔나요?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방구 한 번 더 낄게요. 와, 다다다다. 그리고 뒤에서 그 팝콘 소리까지 바바바바 좀 놔주네요, 이게. 저도 이런 고성능 차를 다시 한번 좀 타보고 싶기는 해요. 이게 날씨가 더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 지금 등에 땀 살짝 났어요. 방금 스포츠 좀 밟고 하다 보니까 엄청 재밌었지, 그지? 아, 이거 차주님 이거 스릴이 좀 있네. 그런데 이게 또 사륜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정감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미친 듯이 막 스포츠카 막 레이싱카처럼 달리는 차는 아니고 직발에서 진짜 재밌네요. 와, 쫙 밟고 나갈 때 이때 스트레스가 확 풀려요. RS7 또 차주님과 함께 아까 A모토플랫 거기 좀 많이 이용해 주시고 거기에서 제가 탁송 한번 또 신청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메이저면은 뭐 좀 믿고 맡길 수 있겠죠? 네네네. 네. 꼭 멀리 가는 탁송뿐만 아니라 가까운 데도 다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뭐 서울에서 서울이든 서울에서 인천 뭐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주의사항 같은 거 미리 좀 잘 숙지해서 하면 더욱더 편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다 보상해 주는 거 맞죠? 뭐 사고 나거나 이러면? 그렇죠. 맞습니다. 아, 알겠어요. 아, 이번에 좀 제가 좀 좋아하는 이제 잿벌님과 함께 방송하게 돼서 너무 기쁜데요. 아, 이렇게 또 차로 RS7으로 또 나오게 돼서 되게 영광이었고 제가 이번에 탁송 문의 많이 해주시면 제 차가 소중한 만큼 고인차도 되게 소중하게 탁송해드려서 진행해드릴 수 있고요. 연락만 주시면 어떻게든 이제 뭐 일정 다 맞춰서 해드리니까 꼭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탁송도 탁송인데 진짜로 지금 30 초반이잖아요. 이거 지금 계속 끌긴 끌 거예요? 지금 너무 빡세던데? 할 때까지 계속 타야죠. 너무 사장님만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제 요 차 더 이상 지원을 못 해주겠네. 막 이러면 어떡해요? 아, 그러면 뭐 그냥 차 팔아야 되지. 바로 팔아야 되잖아. 팔진 않고 차에서 그냥 차박하고 살아야죠. 담요 하나 정도 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잿벌이었습니다.